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7월 11일이고 예, 목요일입니다. 예, 정치노평국 전화 골랐고요. 자, 우리 윤석열이 지금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회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상회의. 그 참석 요청을 받고 갔죠. 그래서 회의 하루 앞서서 기시다랑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미팅이에요. 양자 간에. 제가 봤어는. 예, 약간 약식으로 이루어진 미팅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양쪽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나토하고, 지금 나토의 입장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한테 좀 시사점이 좀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씀, 뭐, 제목에서 적었지만, 지금 학계 지지율이 두 사람이 33% 거든요. The Morning Consult 기준으로 기시다가 13%밖에 안 돼요. 윤석열도 뭐 20%죠. 예. 이 두 개를 합치면 33%인데 조 바이든, 지금 엉망이 된 조 바이든의 최근 지지율 37%예요. 많이 내려가서. 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 36%. 자, 미국 내부에 지금 이 모닝 컨설턴트는 바보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미국의 주력, 우리로 치자면은 뭐 그 뭐죠? 한국 갤럽이 있고 뭐 몇 가지 있죠. 그 급에 해당하는 미국 내 급에 해당하는 그 미국의 유수의 전문 조사 기관이고 미국 대표적인 언론들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벌이는 그런 기관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일치합니다. 이거랑 다른 나라도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일부에서 국내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언론 조사 기관과 방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서 거꾸로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조 바이든도 36%가 됐을 때 그게 벌써 한 1, 2년 전 이야기예요. 집권 초기에 그때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어요. 예, 그게 결국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파워가 약하다. 이런 인상을 좀 줬거든요. 바이든이 강력한 지도사상. 왜? 지금 미국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동키호테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강한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도 강하게 했죠.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고 우크라이나전 포함해서 그가 37%인데 이 두 기시다와 윤석열의 합이 3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위상인지 알겠죠. 예, 국민들이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예, 이거 왜냐? 마크롱 흔들흔들 했죠? 뭐, 그냥, 선거에서 대표행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수낙 물러났잖아요. 그들이 21%, 25% 였어요. 숄츠도 지금 선거하면 바로 날아갈 거예요. 25%밖에 안 되니까. 어디 뭐, 국제적인 발언권을 내놓을 게 아니죠. 지금 나토 회담 전체 자체가 그래요. 예, 바이든이 36%고, 거기에 주력 추종자들의 지지율이 뭐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나토 회담의 맞불 형식으로 벌어졌던 모디의 러시아 방문. 이 제일 1등이 항상 모디예요. 22개국 중에 보통 80%였거든요. 지난번 선거에서 잠깐 쩔뚝했죠. 그래도 70%예요 지지율이. 여기에 러시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푸틴 최근에 끝났던 대선에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어요.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된 쌍방이 전혀 다르죠. 푸틴하고 바이든을 포함해서 나토의 주요국의 지도자들. 그 전쟁을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그건 보더라도 누가 더 피해를 보고 있을까요? 미국 경제와 나토의 주력 국가들의 경제는 폭망을 했고 러시아는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 모디가 러시아가 손을 잡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기시다와 윤석열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그들의 입장이 살짝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약식으로 만나는 모습이고 윤석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일본에서 요약을 한 건데 잘 한 것 같습니다. 북러 상호 방위조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 지금 기시다하고 윤석열이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이 재밌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일본 기시다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시아판 나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윤석열이 크게 관심 없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윤석열은 다극화 시대에 편성을 해서 사우디처럼 내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제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시다는 13%의 지지율로 꼼짝 못하고 미국이 원하는 말만 뱉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도 쉽지 않거든요. 부딪혀 보니까. 그는 정말 경험이 없다. 이 방면에서는 답답할 정도다. 라는 것은 뭐 익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더라도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얘기했어요. 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연대로서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한미일 연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자, 그런 걸로 이야기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심, 중국에 좀 가까워지면서 내가 어떻게 힘을 써볼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즉, 이것은 북러 상호방위조약이 윤석열 상당히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놀라게 하고 약간 겁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되지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자, 중국에 손을 뻗쳐서 가까이 가기는 하겠지만 러시아도 중국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 기본적으로 뭡니까? 너 와서 내 동생 해라는 거예요. 자, 윤석열 와서 친하게 지낸다니까 좋아, 감사해 하는데 윤석열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네 하는 거 보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기댈 데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놀랐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고요. 기시다가 한 말을 봤을 때는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이것을 거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자, 여기 윤석열이 놀랬다는 게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띄거든요. 여기 등장하는 개인 이름에 대해서 제가 뭐 이분을 낮추어 보고 싶고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푸틴은 김정은을 이용만 하고 버릴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무슨 정거로서, 근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푸틴이 이용만 하고 버린 예를 내용에서 예 60분짜리나 되네요?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막을 들여다보지 않고, 이건 잘안될 거라고 하는 저주식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즉, 그만큼 북러 상호방위조약은 남한에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던, 지금 윤석열의 통일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돌아보기 채널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죠. 왜? 지금 다시 전쟁을 하면 우리는 폭망이니까. 박근혜들은 뭘 원했습니까? 외세를 이용한 통일. 또 그전에는 북한이 굶어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스스로 손을 벌리고 오기를. 100에서 300만이 굶어 죽을 그 시절에. 북한 말로 하면 그 고난의 행군 때. 안 쓰러졌잖아요.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 지금 윤석열 정부 때 통일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간절히 간구한다면은 후세에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윤석열 그런 게 전혀 없죠. 예. 어쨌거나, 그런 색깔을 가진 세력. 기본적으로는 붕괴론이죠, 붕괴론. 네, 정안 되면은, 전쟁 불사론이죠. 그런 이들에게 러시아가 북한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는 것은 충격타였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좀 전에 윤석열이 기시다 만나자마자 북러 상호방위조약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사람이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중심만 잡으면 돼요. 자기가 태어난 천성을 가지고. 그러면 만족한 인생을 살수 있어요. 세상에 기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용만 하고 버리는 사람 여기 있잖아요. 젤렌스키. 미국이 이용만 하고 이제 버릴 준비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군자에서 쫓아내겠죠. 그 과정에서 수백만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주변 국가로 피난을 갔고 전선에서는 50만, 6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기의 결정도 아니고, 남의 결정. 미국의 용병이잖아요. 용병.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용병. 그게 활용됐고, 그 계획이 실패로 끝났어요. 미국이 절대 자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젤렌스키, 네가 다 짊어지고 가라. 예. 우크라이나는 회복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이게 그런 예예요, 이게. 예?
활용만 하고 버린다는 게. 자, 이 요새 이제 그 DW 독일 공영방송이 제법 또릿또릿한 기사들을 내고 있거든요. 예, 연속으로 두 번 소개해드리네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 제목이 뭐라고 뽑았습니까? 나토 왜 아시아로 확장하는가 물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젤렌스키는 뭐 나토 가입을 원했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젤렌스키는 전쟁을 마치기를 원하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의 신상에 문제가 없기를 바랄 뿐이에요. 어차피 자기가 시작한 전쟁도 아니거든요. 나토 가입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또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 이 에너지를, 이 긴장감을 계속 유지시켜가고자 하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장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젤렌스키는 뭐 아무 생각 없어요. 예,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울라고 울하면 울고, 웃으라고 그러면 웃고, 화내라고 화내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이 나토 모임, 이게 지금 가장 전쟁을 하고 있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조직이거든요. 서방권에서는, 예? G7보다도 오히려. G7 지금 지도자들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국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중심이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시아판 나토의 적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다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말해 볼게요. 첫 번째, 미국에 대한 가장 적개심이 강한 나라, 악이 받쳐 있는 나라, 북한. 또 그 북한과 손을 잡은 러시아, 아니면 중국. 중국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아니면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뭐 몇몇 언론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추기는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는다, 그에 대한 대응책에다, 이런 논리냐. 이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나토는 원래 생긴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고 러시아를 표적으로 삼아서 생긴 동맹체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언급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표적이 있고 잠재적인 적으로서의, 거기에 대해서 동원되어야 될 세력은 누굽니까? 나토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옛날 프랑스 마크롱이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건 유럽에서 만든 조직인데 왜 나토가 아시아까지 가냐? 그 말 맞아요. 그 말 부인하기 어려워요. 저 이것은 뭐냐면은 아시아판 나토라는 거예요. 그것을 현재의 나토가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하든 아니면 계속 가든지 간에 기존 정책의 수준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내가 후보직을 계속 고수한다 하면은 마음속에 염두에 뒀던 극단적인 방식을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그래도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될 거예요. 저 그것은 트럼프의 생각과 비슷해지는 것이에요. 왜? 세계전쟁과 미국의 폭망을, 폭락을 막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 가정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나토를 들먹였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또는 그들의 연합체를 군사적으로 상대하는 조직이라면 한미일 연합체밖에 없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거기에요. 오스트리아? 아니라고 봅니다. 필리핀? 아니라고 봅니다. 아, 뭐 이름은 달겠죠. 와서 핵심은 한미일이에요. 여기가 되게 복잡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몇몇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러시아가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은 중국이 화를 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실체적으로. 즉 북한을 중국의 공기뚫로 쓸 수 없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가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5년마다 중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상호 방문을 하는데 이번에 북한 차례였지만 안 갔죠. 그러면서 북러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했죠. 즉 북중러의 동맹체계는 그리가 멀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어제 인도까지 중국의 러시아에 올라탔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화해를 하면서 어떻게든 끝내면 북한, 러시아, 인도가 한 패키지로 들어와요. 그러면 브릭스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미국에 대한 어떤 미국을 목표로 삼는 그런 강도를 러시아가 주권을 잡고 있는 거죠. 즉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중국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방어선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게 북한 한반도다. 자, 여기서 미국과 북한 간의 북미 종전선은 한반도를 내 편으로 당기는 신호고, 러시아가 미국 쪽으로 당겨지는 신호고, 인도까지 나랑 당겨지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군침이 도는 상황인 거죠. 이 나토는 바람만 잡고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 유럽의 나토는 와해돼서 없어질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마지막 불꽃으로 이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자, 바이든이 후보를 사퇴하지 않는다면은 올 가을까지 뭔가를 해야 되겠죠. 자기가 직접, 즉 이것은 뭐냐? 민주당 수뇌부의 의견을 외교, 정치 외교 중에서 의견을 수용한다는 게 들어있어요. 바이든이 후보직을 만약 계속 유지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결과를 내야 돼. 이겨야 되니까. 예, 여기 포인트입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런 기사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죠. 막혔던 눈이 안 보이던 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보안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직된 게 풀릴 때는 과격한 방식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요. 예, 이런 러시아에 관련된 이야기,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 특히 러시아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도 풀리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1년 전만, 6개월 전만 해도 볼수 없었던 기사들이에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목 뽑는 거 보세요. 제국의 몰락. 네. 여기 밑에도 있죠. 이거 다 지명도가 있는 채널들이에요. 장난치는 채널들 아니에요. 미국 죽어가는 제국. 이제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이든의 최근의 그 행보. 그래서 이번에 나토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어젠다에서 빠졌어요. 돈좀 줄게. 이거밖에 없고. 그건 긴장 유지용이에요. 핵심은 기시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시아판 나토다. 즉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 남한도 거기 줄 서라. 남한의 의견과는 반대인 거예요. 중국을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미국의 목적은 뭡니까? 러시아랑 손을 잡는 거예요. 러시아랑 손을 잡으면 북한과 손을 잡게 돼 있어요. 북미 종전선을 통해서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야만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윤석열은 놀란 마음에 북러 상호방위조약이 어떡하냐 이거. 얘들이 이렇게 해버렸네. 예? 팔다리 하나 잘린 느낌인데 이거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시다의 결. 기시다의 결은 미국의 결이죠. 시킨 대로 하니까 무조건. 이게 지금 윤석열이 한번더 구속으로 몰렸다.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좀갈 데가 없죠. 예, 특검 계속 거부하면서 이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아무 잘 모를 거예요. 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어요. 근데 대외적으로도 계속 포기당하고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 한다면서 뭐 교황이 나서고 유엔이 나서고 이래 보세요. 중국이 윤석열? 아, 못 지켜줍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짧은 시기 내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 나오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세상의 변화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겁니다. 바이든이 유지해서 하든 후보가 교체되든 트럼프가 되든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미국도 이제 밀들은 밀렸어요. 최악이 아니면 괜찮다. 최선을 포기해요 지금. 네. 자, 이게 이런 표현이 있죠. 지푸라기 잡는 나토. 나토의 붕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전을 지면 나토는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트럼프 이야기대로 발을 빼면은 나토는 붕괴되는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의 무력의 우산의 혜택만 보지, 장사할 때는 우리의 돈만 벌어간다.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나토를 더 이상 우리가 지배할 이유가 없다. 지배할 힘도 없다.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계속 밀어붙이면 미국에 해만 생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자존심 안상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게. 예. 자, 한번 볼게요.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그림이 돼요. 일단, 이제 바이든이 선거에서 진다고 보고 후보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현재 트럼프한테 판세가 유리해요. 또한, 그 사이 무슨 일이 발생을 해서 바이든이 이긴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이든은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가 요구하는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될 거예요. 즉,
우크라이나에서는 끊으라는 거예요. 즉 트럼프 의견과 똑같으시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끊을 건데, 어떻게 미국이 데미지를 적게 받고 끊을 건데, 체면을 유지하면서. 예. 러시아가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오랫동안 못 줘요. 중국이 압박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타임 슬롯이 주어진 시간이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러 방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중국한테 큰 타격을 주면서까지, 그리고 베트남까지 엮었잖아요, 같이. 예. 그러면서 신호를 다 준 거란 말이에요. 즉 북미 종전선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 방식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자, 거기다가 나토 아시아 확대,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 보낼 여력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1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국가들이 안 되지요. 지금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가장 군사력이 센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그다음 일본이고, 그다음 미국 칠함되고, 예,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북한의 군사력이 합쳐진다. 북한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적인 순위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요번에 허상이 다 드러났잖아요. 영국 군대, 프랑스 군대, 독일 군대. 전쟁 수행 능력이 있습니까? 현재 가진 무기 수준도 그렇고, 병력 수준도 그렇고. 전쟁 수행이 안 돼요. 우크라이나에 포탄 몇 발 보냈더니 포탄이 떨어져서 없잖아요. 공장을 짓는데 몇 년 걸린다잖아요. 네. 그럼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즉 미국의 방향 전환, 트럼프 당선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풀어봤고요. 미국의 방향 전환, 트럼프의 당선, 나토의 아시아 확대. 이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 3월 적은 누구냐? 말씀드렸죠.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거기다가 북미 종전선이 되게 되면은 한미일이 아니고 한반도가 되면서 새로운 경제 루트가 형성이 돼요. 그게 중국, 러시아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 지역이 개발될 때 우리 시베리아의 천연 자원들이 중국으로 가질 원치 않으며, 일본으로 가기도 원치 않으며, 한반도로 가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반도가 가장 안정적일 것이다. 자신들의 수익에 향후 오랜 기간 동안 파이프라인이나 뭐 한번 건설하면 오래 써야 될 거잖아요. 그게 매력 포인트고, 정치적으로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지친, 전쟁에 지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생활고도 심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애기를 안 놓고 있잖아요. 희망, 비핵화, 그리고 경제적 투자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치면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판교 개발, 강남 개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 있던 기업들을 북한으로 바로 옮길 수 있고, 남한의 인프라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고, 그것이 바이든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한번 맞은 다음에 가는 거죠. 트럼프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한반도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반도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러시아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은 이제 튕겨나갔고, 미국의 영향권에 있어도 안 돼요. 한국 스스로가 스스로 힘으로 클 수 있는 역량과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군사적으로? 그렇죠. 남북한의 군사력을 합치면은, 글쎄요,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갈 겁니다. 과학기술, 문화, 주도력, 창의력, 인구 문제도 해결되죠. 북한하고 소통이 되면은. 그리고 이어진다는 거. 즉, 앞으로 세계, 이제 해양 국가에서 대륙 국가로 중심이 넘어오는 데 있어서 그 대륙 세력과 바다 세력이, 해양 세력이 연결되는 접점에 있게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원으로 연결하는 게 돼요. 기존은 해양으로 연결하던 부분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이 점이 소통되면서 다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게 될 거예요. 나은 포지션에서. 대신 자기들이 좀 내려가야 되죠, 순서가. 한반도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푸틴이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다극화, 프랑스의 석학이라는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했던 단극 시대에서
복수의 거점 시대로 옮겨간다. 지구상 여러 개 미국이 붕괴되고 이후에 여러 군데의 거점이 나타날 것이다. 그 거점들이 성장을 서로 성장을 하다가 경쟁을 하면서 한쪽으로 수렴될 것이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전 세계의 거점, 요즘 패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것은 다음 방향은 아시아다. 베이징이 될지 서울이 될지 도쿄가 될지는 모르겠다.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 거점이 넘어갈 때 기존 권력이 쉽게 놓지 않는다. 새로 올라오는 세력은 강력히 요구한다. 결국 전쟁으로 판가름이 난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다. 자, 그것을 지금도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뭐 러시아하고 미국 전쟁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면 지금은 핵전쟁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거 없이 권력의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거점이 아닌 다극화된 거점, 세상이 그만큼 넓어지고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평등해지고 수준이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골목대장 혼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카탈리가 이야기한 다거점, 복수거점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시아를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차대한 순간인 거예요. 전쟁이냐 아니면 다양한 거점, 요즘 이야기하면 멀티폴러리티, 다극화 사회로 가느냐. 우리는 예전부터 한 후보군에 들어있었어요. 일본은 당연히 아니죠. 러시아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한국이 그 거점이 될 거다. 베이징이 아니고 서울이. 그 이야기를 다 결합해보면 그런 거예요. 자크 아틀리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20, 30년 전에 한 이야기예요. 자, 미국의 바이든이 폭주할 수 있었죠. 노드스트림 폭파하는 그 등을 포함해서. 그걸 요번에 대선 토론에서 망가지면서 저는 의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 핵심부에. 그래서 그의 충돌적인 폭력성을 제압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뉴트럴리티 스타디라고 이것도 스위스에 있는 진중환 채널입니다. 여기서 바로 보고 있어요. 이겁니다, 바로. 제 이야기랑 똑같죠.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서 덧붙였습니다. 나토 이제 중국을 표적으로 삼다. 이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나토가 아니에요. 아시아판 나토죠. 아시아판 나토의 핵심은 한국이에요. 일본이고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이미 아시아판 나토 이야기가 나올 때는 중국의 힘을 빼야 될 거잖아요. 중국의 동맹국이 될 세력들을 없애야 돼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한참 소련과 미국의 패권 구도가 강력했을 때, 소위 말하는 냉전 시대라고 했을 때 이쪽은 나토가 있었고 저쪽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있었어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다 없어졌죠. 그게 지금 나토 회원국으로 다 들어와 있죠. EU 회원국으로도 들어와 있고. 자, 그렇게 따지면 중국하고 중국에 대응하는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때 한미일이 기둥이 돼서 중국이 그들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길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러시아가 1타 2피를 해준 거예요. 북한하고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난 한묶음이고 중국하고 사이에 검을 끄었다. 우리한테 힘을 주면 그 검을 따라서 딱 끊어질 거다. 미국으로 붙을 수도 있고 중국 갈 수도 있다. 미국 하기에 따라서 미국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중국의 수족을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다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만 같은 거는 이미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필리핀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푸틴이 북한 들렀다 베트남 간 게 크다는 겁니다. 베트남은 그 지역 국가 중에서 남중국해를 면하고 있죠. 군사력이 가장 강해요. 이겁니다. 옛날 중국을 이긴 적도 있죠. 전쟁을 해서. 뭐 북미 종전 순위에 당했으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좌불 안 쓰긴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극화 사회로 간다는 부분이 이런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러시아 자산이 동결됐는데 그 규모가 서방권에 300빌리온 달러예요. 원 빌리온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이거든요. 지금 1조 4천억이나. 그러니까 300빌리온이 뭐 얼마입니까? 400조 원이 동결되어 있어요. 밖에.
자, 그걸 압류하자는 움직임이 있죠.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요번 나토 회담의 기준을 봤을 때 아시아로 지금 옮겨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지금 파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러시아 자산 동결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럽의 채권들을 팔겠다. 폭망할 것이다. 왜? 너희가 러시아 자산을 압류하게 되면은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 러시아랑. 그러면 나는 러시아에 배팅을 하겠다. 왜? 너희들 채권은 폭망할 거니까. 유럽에 있는 너희들은. 특히 가장 공격적으로 최소한 겉으로 나선 프랑스 채권을 가장 먼저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압류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빈살만이 판단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해본 거예요. 왜냐? 이 기사 제목 보시죠. 이게 이제 아랍 쪽의 기사인데, 사우디 외교적 압박을 생각한다. 이제 사우디도 관계를 다 유지하지만, 옳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압박을 넣겠다. 이게 이미 패권, 단일 패권 시대에서 다극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몸을 비비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하고 지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유럽하고 지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지금은 뭐냐면은 골목대장 놀이장 비슷해서 미국이 시키면은 싫든 좋든 따라하는 게 있어요. 내 의견을 못 내요. 그렇지만 다극화 사회는 그게 아니에요. 각자 자기 목소리를 다 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못하는 건 못 수모를 당해요. 이걸 사우디가 이번에 보여줬다고 봐요. 그러면서 러시아 편을 든 거죠. 기본적으로 모디도 그렇게 했죠. 모디가 러시아 편 들었다고 그래서 미국하고 비즈니스를 끊겠습니까? 유럽하고 비즈니스를 끊겠습니까?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지만 중국하고 비즈니스를 끊겠습니까? 아니에요. 돌아가는 패턴이 달라요. 예전에는 미국이 그린 설계도대로 모든 게 쫙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국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시야가 좁고 흐름을 읽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여러분한테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이게 뭐냐면 22년 2월 8일 C-SPAN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미국판 국회 방송입니다. 여기 내용에 노드스트림을 미국이 폭파했다. 예, 그거는 뭐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에서 사전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동영상 제가 링크 걸어놓을게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언급에 대해서 원문을 그대로 했습니다. 예, 뭡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은 더 이상 노드스트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언을 해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그것을 끝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때가 2월이죠. 탐사기자 세이모 허시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미 이때 노드스트림에는 노르웨이랑 협력해서 이미 시한폭탄이 장착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세이모 허시가 이 일을 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왜냐? 미국 첩보기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한 거예요. 제보한 목적이 뭐냐? 이걸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파킨슨병이든 치매든 걸렸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극단으로 치달은 거예요. 계속 정말 3차 세계대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어가 견제가 들어간 겁니다. 강하게. 그래서 그가 후보직을 유지하고 싶다 한다면은 이미 태도가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정치 외교적으로. 즉 러시아랑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이 공들여 쌓아놓은 그런 밥상을 잘 얻어잡으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요번 나토 회의의 방향을 봤을 때 아시아판 나토의 방침이 찍혀 있거든요. 기시다도 그러고. 윤석열 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해.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화려하더군요. 2월 달에 우리가 폭파할 거야. 이래놓고 9월 달에, 이해 9월 달에 폭파했죠. 우리한테 담대한 구상 받아내고 펠로시가 8월 달에 왔죠. 그때도 양쪽 기자 올일 다 했어요.
그래서 노드스트림 결국 폭파했죠. 그리고 9월 달에는 우리가 안 했다. 미국이 한 거 아니야? 너희 말도 그래 했잖아. 그랬더니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내용들이 댓글에 쭉 달려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무시무시한 게, 이때가 미국인지 독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숄츠 총리를 세워놓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독일 기자가 물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기관에 있는 인사들이 이 장면을 보고 폭탄을 설치한 사람들이죠.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라는 나라, 우리가 다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숄츠를 옆에 세워놓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옆에 세워놓고 내가 폭파하겠다, 독일 기자 질문에 그렇게 답하고 7개월 있다가 폭파 실제 해버렸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시작하기 전부터 여러 러시아의 협상 의지를 다 묵살했죠. 심지어 전쟁이 시작하고 나서 젤렌스키가 살겠다고 혼자서 러시아와 합의한 부분도 존슨 영국 총리를 보내서 폐기 처분했죠. 그래서 러시아가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게 구속으로 몰아갔죠. 그 다음부터 푸틴을 악마화시키는 거죠. 그게 거의 끝에 도달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공포에 질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펠로시 거부하고 만남을 거부하고 한 1, 2주일간 미국에 두드려 맞았죠. 그 다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본심이 아니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경우 말만 하더라도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겠다. 비핵화 의지만으로도 단계적 지원을 하겠다. 이게 그때 외신 기자회견 생방송이죠. 라이브라고 돼 있죠. 예.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의 요구 조건이라고 봅니다. 너 말만 하고 또 입 싹 닦으면 안 되니까 증거를 남기자,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이후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의지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숄츠가 당하는 거 보셨죠? 숄츠를 옆에 세워놓고 노드스트림 폭파하겠다 이야기했죠. 이게 미국의 현재의 본질이에요. 그걸 위험하다고 미국 내부에서 보는 거, 이건 너무 과하게 과하다. 아무리 우리가 패권국이지만 힘도 이미 많이 빠졌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푸틴한테 자존심 싸움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빌미로 해서 더 큰 전쟁을 확대할 수 있다, 즉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엮을 수 있다, 이걸 걱정하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 아시아판 나토를 강조함으로써 중국으로 타겟을 옮겼다, 즉 중심을 다시 잡았다. 러시아와는 화해를 하고 중국을 표적으로 삼는다. 그러면 담대한 구상 요구할 때가 다 되어 간다. 선거 전에. 이번 여름 중에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윤석열이 받는 공포심은 어떤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노드스트림에 관한 바이든의 언급을 봤을 때. 윤석열의 본심은 이거죠. 아, 23년에 이게 뭐더라? 저기,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일인가? 가서 그런 얘기 했죠. 반국가 세력이 종전선언을 노래했다. 반국가 세력들이 북제재 해제를 없애고 종전선언을 합창을 했다. 종전선언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하고 북한하고 하는 거죠. 예. 자, 이게 본심이라고 봐요. 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업소하고, 그걸 러시아가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푸틴이 북한 오기 전에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군요. 이거는 미국의 권한이에요. 네. 우리 윤석열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진핑 만나기를 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시간이 지나면은 작전이 바뀔 수 있어요. 북한하고 수교하겠다면 어떡할 거예요? 영국도 북한의 수교국이죠. 자, 이 윤석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1년이 딱 지난 지금 이 순간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준 것은 유명무실하게 한 것은 러시아하고 북한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판 나토를 극대화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매력도가 훨씬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그것을 뒤에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고 그 러시아를 인도가 지지하고 있고 일본의 기시다는 미국이 시킨 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미국이 담대한 구상 신뢰를 요구한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언급드린 그런 모든 나라들이 등을 돌릴 거예요. 윤석열한테. 한반도 비핵화한다는데 중국이 뭐 강력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큰 그림이에요. 중국은 구석으로 몰려있고 그 구석 앞에 막아선 게 힘없는 윤석열이에요. 지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